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 광경이 친숙하신가요? 오늘은 저와 함께 시계를 50년만 뒤로 돌려보시죠. 그 당시 바둑판, 장기판은 필수 놀이도구였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나온 한산도 담배가 보이네요. 그 당시 제가 애용했던 담배지요. 지금의 우체국 모습입니다. 약국의 활명수와 미장원의 고데기도 보이네요. 영마차 다방에서 장기를 도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파전의 막걸리, 최고의 궁합이지요. 대포집이라고도 하는데 같이 앉아서 술잔도 나누었죠. 사진기가 귀한 데라 돌사진을 찍으려면 사진관에 가야 했습니다. 007은 1965년 작품이고 윤정희, 남궁원 주연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은 1969년 작품입니다. 미식은 시집 올 때 필수 혼수품이었죠. 겨울이면 뜨개질로 스웨터를 만들어 입었고요. 요즘은 고궁에서나 볼 수 있는 한복이 친숙했었죠. 멋쟁이들은 양장점에서 최신 유행으로 맞춰 입었고요. 어지간히 아픈 건 병원이 아니라 약국에 가서 증상을 얘기하고 약을 받았죠. 구두굽을 여러 번 교체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전축을 수리하는 전파상이고요. 국밥집의 대형 가마솥이 인상적입니다. 철공소에서 모루질에 농기구 만드는 것도 익숙하죠. 외상사절, 참 그리웠던 단어입니다. 믿고 외상을 줬다는 거니까요. 점집이나 무당집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방앗간은 동네마다 필수로 있었고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면 다라이와 쌀 가지고 가서 길게 줄을 섰었죠. 가래떡이 생각나네요. 참기름집도 시장에 가면 꼭 있었지요. 한약방에서 침도 맞고 여유 있는 집은 보약도 지어갔지요. 냉장고가 없던 때라 여름에 얼음집은 최고의 인기였죠. 뻥소리와 함께 뻥튀기 밥풀과자는 정말 꿀맛입니다. 이발소입니다. 어린아이가 머리를 깎고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엉덩이 밑에 깔판을 대고 앉았습니다. 담배가게는 최고의 부업이었는데
마진이 좋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기 편했거든요. 엿장수 아저씨가 큰 과일로 찰칵찰칵하고 나타나면 아이들은 집에서 빈병, 고무신, 양철 등을 들고 나와 엿과 바꿔먹는데 매번 양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엿장수 마음이니까요. 오늘은 장날이라 순두부도 있고 생선도 있네요. 이번에는 쌀가게입니다. 돌 고르는 기계가 있는데 돌을 제대로 못 고르면 밥에 섞여 나와 밥 먹다 이가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저울보다는 주로 뒷박으로 계량을 했는데 일부 뒷박을 속이는 가게도 있어서 뒷박질을 할 때 유심히 보곤 했답니다. 주인장 손에 들린 주판을 보니 옛 생각이 물컥 납니다. 집마다 문패는 필수였고요. 이 집은 실제 있던 집을 해체해 이동한 것인데 편액과 주련이 그대로 있고 마당엔 절구와 다듬이들까지 있어 예전에 살았던 집이 떠오릅니다. 방 안의 화로와 부젓가락을 보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엔 아기를 보행기에 태워서 키웠죠. 1950년대 지어진 한옥을 재개발 철거로 이전한 것으로 부엌 아궁이를 연탄 화덕으로 개조한 상류층 한옥입니다. 마루, 주련, 석가래, 뒤주가 보이고 석가래 밑에 애자와 전기줄도 보입니다. TV도 보이는데 60년대 초에 집에 테레비가 있으면 확실히 상류층입니다. 펌프를 보니 물 한 바가지 넣고는 열심히 펌프질해서 물을 끌어올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집은 연탄 판매소인데 김장 다음의 큰일이 연탄 쌓아놓는 일이었죠. 연탄광에 연탄이 가득하면 겨울나기 준비가 끝난 거죠. 서민들의 사금융인 전당포도 보이네요. 가파른 언덕 위에 있다 해서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의 자취방인데 지금의 고시원 크기와 비슷해서 이불 깔면 빈자리가 없고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만 옆에 세워둔 기타가 낭만을 얘기하네요. 집에 계신 분들은 봉투를 붙이든가 인형 눈을 다는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었죠. 푸세식 화장실의 모습도 준비했네요. 용돈이 생기면 달려갔던 만화방입니다. 만화도 봤지만 만화 본 쿠폰이 있으면 저녁에 TV를 볼 수 있어 인기가 좋았습니다. 추억의
번데기입니다. 신문지로 만든 깔때기에 담아줬는데 이때는 위생 이런 거 안 다질 때였죠. 붕어빵도 보입니다. 지금의 초등학교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말타기 하고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말 무너뜨리려고 멀리서 달려와서 점프에 타곤 했죠. 승분한 표정이 재밌습니다. 교실의 모습인데 꽉꽉 밀어놓은 콩나물 교실입니다. 이래도 부족해서 오전 오후 2부제로 수업을 했죠. 근데 요즘은 저출산이 문제가 돼버렸네요. 6.25 때의 총알이나 수류탄이 가끔 나와서 사고도 났었죠. 1970년에 발표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이 무렵부터 통기타와 포크송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달고나인데 하굣길에 친구들과 많이 했죠. 김신조의 1.21 사태로 1969년부터 시작된 고등학생에 대한 군사훈련 때 입은 교련복입니다. 70년대 고등학생 데이트는 빵집이나 라면집에서 했죠. 상업고등학교에선 취업준비로 타자기 연습을 했지요. 이 당시 난방은 조개탄을 태우는 난로였는데 도시락을 난로 위에 올려 따뜻하게 만들어 먹었는데 솔직히 수업보다는 도시락에 관심이 더 많았죠. 당번이 할 중요한 일이 도시락 타지 않게 수시로 위치 바꾸는 거였죠. 이후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어지며 국력을 키웠고 그 결과 198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선진국으로 향하는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의 4강은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쾌거였습니다. 이것으로 1960년, 70년대의 추억을 되새겨봤습니다. 타임머신으로 50년을 뒤돌아보았는데 즐거우셨는지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파주 헤이리 마을에 있는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에서 촬영했음을 알려드리며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장료는 7,000원이며 주차는 무료입니다. 붉게 표시된 헤이리 마을 4번 출입구에 위치하며 대중교통으로 오시려면 합정역에서 2200, 7300버스를 타면 50분 걸립니다.